요즘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불가피하게 무더위 속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근처 무더위 쉼터를 알아두고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는 주로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에 마련돼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의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챗GPT 실습 심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2024 RCY 전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와 9명이 위촉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천안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심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가 시청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챗GPT를 문서 작성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챗GPT 실습 심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회차로 진행된 교육은 챗GPT를 활용한 한글 보고서 작성, 엑셀 자동화 방법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챗GPT를 활용한 구체적인 업무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시는 챗GPT 입문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공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RCY 전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천안에서 리스펙트 우리는 RCY 2024년 RCY 전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국 캠프에는 RCY 단원을 비롯한 지도교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4대 활동별 체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길렀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 통일 염원회 행사를 진행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플로깅 등 협동심과 봉사심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의 등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책임지는 보행 안전 지도원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8일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와 올바른 보행 습관 형성을 책임지는 보행 안전 지도원 9명을 위촉했습니다. 보행 안전 지도원은 오는 26일부터 초등학교 두 곳에서 저학년 학생 등하교 인솔과 보행 안전 수칙 지도를 맡게 됩니다. 시는 보행안전지도원 시범 운영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교길 안전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지역 대학생으로 이뤄진 제1기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가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키오스크 사용 방법과 시내버스 노선 검색 등을 알려드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서포터즈는 교육을 통해 친구가 된다는 의미로 사이사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번 주 사이사이 활동은 신방동 경로당에서 나세렛대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키오스크 사용 방법, 천안시 유튜브 검색 등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세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두영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위주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린다는 소식을 접해갖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면 어떨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음식점 같은 데서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어떤 걸 해야 어르신들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쉽고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활용을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노인네들 움직이지 않고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